곳은 아이고. 야외 닭장. 자 얘들아 날아가렴.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백로와 동거를 하게 된 금개. 이 녀석은 좀 황당한 눈치. 아니 저 허연 것들은 뭐야? 황당해봤자 절대 굴하지 않을 쇠백로. 어느새 상석 지붕 위에 딱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터줏대감 놀이를 하는 못 말리는 백로 오영지들. 근데 뭐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인데. 그리하여 오늘부로 뷰티풀 치킨들의 새로운 가족이 된 갯벌에 살다 여기로 쫓겨난 쇠백로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관상닭 옆 쫓겨난 쇠백로. 그리고 아 귀여워요. 모처럼 찾아온 이곳의 평화. 이제 불 안에서 벗어나 구멍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야 짱뚱아 어딨니? 칠개 어디 갔니? 얘들아 나왔네 나왔어. 아유 저 부르셨어요? 나 기지개 좀 펴볼까? 아우 찌뿌둥해. 아우 이제 쇠백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친구들끼리만 잘 지내면 갯벌의 안정은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내가 집게발 인사해줄게. 이게 우리의 원조야. 땡큐. 포근한 햇살 아래 펼쳐지는 견공과의 행복한 하루하루.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우아하지 않다. 하루도 정말 없는 총체적 문제견들. 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 비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우리 개 식성 좀 고쳐주세요.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찾아간 곳. 글쎄 뭐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짖는 것 외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녀석들. 난 짖지마 짖지마 짖지마. 특별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안고 있는 리오예요. 우리 아들. 아 얘요? 네. 보기엔 멀쩡하죠. 아이고 내 식성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그런데 식성이 특이하다더니 왜 산책을 나가시고 그런데요? 좋은 거 없네요. 그런데 빠른 걸음으로 엄마를 재촉하는 리오. 자세히 보니 스캔을 하듯 땅바닥으로 훑기 시작한다. 녀석의 눈을 둥그레지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지네다 지네. 에이 설마. 의심하기도 전에 지네를 먹어치우고만 녀석. 참나 또 지네 먹는 게 처음 보네. 뭐 한 번이야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머 이번엔 죽은 지렁이까지 입속에 넣어버리고 만다. 저거 안돼 아우. 그 뒤로도 시선은 계속 땅바닥에 고정. 리오야 너 지금 산책 나온 거 맞니? 무슨 뷔페 나왔니?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무 껍질이랑 벌레랑 지렁이 달팽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같이 나온 다른 녀석들은 얌전하게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고 있는 동안 우리 리오는 안테나 바짝 세우고 땅바닥에서 그냥 이것저것 찾아 주워 먹기 바쁜데 이런 녀석 때문에 진아 씨 역시 산책하는 동안 방심은 금물. 리오야 안돼 뭐야? 밤 정도면 뭐 양호한 수준.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워 먹는 녀석. 먹었어? 집어. 보다 못한 진아 씨가 이번엔 강제로 입까지 벌려 빼내보는데 녀석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게 뭐니 다름 아닌 매미다 매미. 지렁이에 지네 매미까지. 야 그렇게 먹고 너 또 뭘 먹어 뭐? 이번엔 풍뎅이까지. 야 너 식성 한번 특이하다 정말. 이 정도 갖고 뭘 그래요? 오늘은 평소보다 약했던 건데 더 먹어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고 무척이나 아쉬워 보이는 녀석. 사실 제가 좀 식성이 유별나긴 하죠. 나보다 뭐 더 별난 애가 있을까 몰라. 자 입맛 별난 녀석 추가요. 이곳에 리오보다 한술 더 뜨는 특이한 식성을 가진 녀석이 살고 있다는데. 하지만 아유 새하얀 털에 그냥 포도알 같은 눈. 아우 그저 조신하고 반듯한 경공 같은데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싶던 그때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 주인 아저씨 뒤를 바짝 쫓는 녀석. 급기야 소파 위로 점프까지.
도대체 이 녀석을 이토록 정신없이 쫓아다니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